Hi, I'm JB from Iron Music. Today I'm singing in the shower with Cosmo. 샤워할 때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. 옛날에는 뭐 발라드 위주로 좀 많이 불렀어가지고. 그래 그랬었지 넌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. 이 정도 크기로 불렀거든요. 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노래 정도만 불러라고. 씻을 때 그렇게 흥겨운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맨날 노래 부르는 거 지치지도 않네요. 노래 좀 그만 불러라고. 그냥 샤워를 하고 있을 때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, 그리고 또 아이디어들, 그냥 뭐 소스들, 막 멜로디가 생각이 난다거나 그래서 써놓은 곡도 있고. 아 이거 미공개인데 생각이 나를 조금 들려보면, 생각이 나 네가 생각이 나 네가 그리움에 아쉬움에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. 뭐 이런 약간 이런 발라드 약간 슬픈 노래예요. 네. 지금 사실 이게 물이 발까지만 차 있어서 조금만 채워볼게요. 뜨거운 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아 이 찬물로 하면은 겁이 나요. 약간 이거 진짜 TMI인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, 찬물로 하고선 찬물 딱 맞으면서 딱 머리 딱 쓸어 넘길 때 뭔가 눈 감게 되잖아요. 여기서 샤워기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. 그래서 눈을 딱 감게 되면은 뭔가 앞에 상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. 어릴 때부터 그냥 솔직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라 그냥 뭐 샤워하다가 갑자기 막 가사 공감이 돼서 막 너무 슬퍼 그러면은 울기도 하고요. 아 갑자기 뭐 먹고 뿌리고 싶은데 이러면은 그냥 혼자서 괜히 샤워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못 뿌리고. 막 샤워뿐만 아니라 뭐 집에 들어올 때도 괜히 오늘따라 뭔가 신나 그러면은 괜히 막 고양이들 앞에서 막 춤추고 막, 네. 막 고양이들이랑 막 고양이는 싫어하겠지만 고양이 손잡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춤추고 약간. 저는 샤워할 때 이렇습니다. 거의 약간 진짜 제 자신이 되는 느낌. 더욱더 왜냐면은 옷도 안 입고 있으니까. 이거 진짜 TMI인데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. 하루 한 번 꼭 하고 많으면 두 번. 알러지가 심해지면서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코 안에 한 청소기 있잖아요, 청소하는 거,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좀 웃긴데, 아 오늘 뭐 정리할 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해볼까 하다가 밑에 뭐 떨어진 게 있어서 주스를 뭐 딱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 안에 고여있던 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아 뭐 더 닦아야 되는가 와서 한 20분 정도는 약간 코에다가 이렇게 뭐냐 휴지를 꼽아놓고 있는 편입니다. 이게 진짜 TMI다. 털 관리를 좀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털 관리를 많이 하려는 편이라서 꼭 확인하고, 네. 이 닦았는지 꼭 확인하고, 네. 그러고 나오죠. 그럴 때는 있어요. 그냥 옛날엔 안 그랬는데 샤워하고 딱 열고 나와가지고 딱 거울 있죠. 딱 거울 보면 요즘은 운동하니까 약간 좀 올라오는 약간 괜찮은데 약간 이런 거 생각할 때. 제가 또 옛날 노래를 많이 듣는 거를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? No, I know this might seem strange, but let me know if I'm out of bottle stepping to you. This way, see, I've been watching you for a while. And I just gotta let you know that I'm really feeling your style. Cause I had to know your name and leave you with my number. And I hope that you will call me someday. If you want, we can still be. 아, 가사 까먹었다. 어찌됐건, 이 노래도 부르고. 제 기억에는 많았을 때 한 다섯 번 하루에 씻었던 것 같고. 왜냐면은 여름 때는 그냥 편의점만 갔다 와도 그냥 땀이 나 있어요. 그래서
집에서 만약에 좀 에어컨을 좀 전력 낭비를 좀 줄이자 해가지고 안 켜고 있으면 이 끈적거리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. 특히나 저는 여기가 이렇게 할 때 여기 부분이 끈적거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. 그래서 항상 씻고 네. 딱 이렇게 뭔가 뽀송뽀송한 이 느낌 이거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. 최대한 그 샤올린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. 약간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막 간만에 막 옛날 생각하면서 Woke up this morning found a letter that she wrote. She said she tried that I always on the road. Too hard to swallow being alone. She needs someone at night that she can hold.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네, 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찬 것 같아요. 제가 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그냥 잘 틀어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. 이 뜨거운 물에 들어왔을 때 이 약간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은 이 느낌.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이 제가 또 이렇게 따뜻한 하이어 뮤직 품으로 들어왔잖아요. 네. 하이어 뮤직 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. 혹여나 너무 다른 스타일이거나 막 이런 거 어떡하지?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찌됐건 근데 제가 추구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자유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유도와 아티스트로서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였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결정을 고민 끝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고민 끝에 여기로 들어갔고 어떤가요? 네. 저랑 하이어 뮤직의 모습이 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 이 스위치럽이 곡이 제가 하이어 뮤직에 들어와서 재범이형과 차차와 소고도모랑 첫 작업이었어요. 첫 세션.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근데 생각보다 긴장한 것보다 재범이 형도 너무 잘 리드해 주시고 저도 그 긴장한 만큼 재범이 형이 원하는 디렉션과 약간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또 수습이 가능했었으니까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풀어 너의 단추를 다해 풀어 너의 몸 위에 날 내 목에 바르감아 원주라 오미사예 너의 모든 것을 탐색해 눈이 부셔 널 바라보게 I wanna hold you tight, yeah. I wanna hold you tight, yeah. 지금까지 네 이렇게 저의 스위치럽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 노래 부르면 좋은 점이 불려서 좋아요.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. 치트키 쓴 것 같아. 네, 코스모폴리탄과 함께 Singing in the Shower S7 호텔에서 S7 호텔 강남에서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네 Pull up 너의 단추를 다 yeah. Pull up 너의 몸 위에 날 yeah. 내 목에 발을 감아 Want you to hold me tight yeah. 너의 모든 것을 탐색해 눈이 부셔 널 바라보게 I wanna hold you tight yeah. I wanna hold you tight yeah.